사랑하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듣기로 바랍니다.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우리 은혜와 평강이 오늘 아침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두 번째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집사님, 주님 왜 기다리세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뵙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을 우리는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에 보면 당시에 세례요한이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요한이 전한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요한이 살고 있는 그 광야로 찾아와서 요한을 찾아와서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의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도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 타락한 유대교와 또 그 지도자들에게 염증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했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세례 요한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혹시 세례요한이 성경에 예언됐던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시기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례요한의 등장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놀랍고 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던 세례요한이 오늘날 자기의 등장보다 더 충격적인 그런 선언을 합니다. 어떤 선언을 했습니까?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나는 내가 지금 와서 내가 행하는 것은 나는 그저 그분이 오시는 길을 그저 예비하는 것 뿐이다. 나 같은 사람은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그런 하인 노릇을 하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분이다.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이제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시는 뭘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일 정도로 놀라지 마라.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그렇게 선언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요즘 그분이 오셨다 그러면 물건을 자꾸 사게 되는 그런 시기 오셨다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주님은 정말 그렇게 대단한 분. 세례요한이 마치 내가 신발끈조차 푸는 것을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말 대단하신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 인생에는 그 대단하신 분을 만난 우리 인생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작품으로 만지십니다. 루스 우스터만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지나간 시대의 화가가 아니고 지금 생존에 있는 화가인데요. 캐나다 사람입니다. 여성입니다. 그에게는 두 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이름이 이브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어느 날 딸이 그 종이에 낙서를 해놓은 것을 보고 영감이 떠오른 이 루스 우스터만은 그 낙서를 토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지금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왼쪽에 있는 것이 두 살짜리 딸 이브가 그린 낙서고요. 그림이라기보다 낙서죠. 그리고 그 낙서를 토대로 그 엄마가 루스 우스터만이 오른쪽에 그림을 그리고 한 장 더 보여주시겠어요? 역시 왼쪽에 있는 것이 딸의 낙서고요. 그 낙서를 가지고 엄마가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대단한 용감이고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림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저 어린아이가 그린 낙서와 같습니다.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그리긴 그리는데 도대체 뭘 그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나름대로 뭔가를 보면서 그린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그려낼 능력도 없습니다. 열심히 그리면 그릴수록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집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차라리 그리기를 시작하지 않은 건 못한 것 같고 괜히 종이만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런 낙서들의 운명이 다 그런 것처럼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낙서와 같은 그림이 예술가인 어머니의 손에 맡겨지니까 달라졌습니다. 형태를 갖추고 색이 입혀지고 거기에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아무 데서나 볼 수 있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낙서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예술가인 어머니의 손을 거쳐서 이제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예술가십니다. 다 망가지고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작품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목적도 의미도 없는 것 같았던 우리 인생에 영원한 의미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아름답지도 강하지도 못한 그런 나의 인생을 이제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독특한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리장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엉망이었습니다. 같은 세리들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마치 벌레를 부르듯고 죄인이나 창리들과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나름 명예도 얻었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세리가 됐던 것이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와서 다 늙어서 이제 와서 뭔가 다른 일을 해보는 것도 늦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인생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망가져버린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 낙서같이 엉망이 된 채 살던 그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냥 예수님 얼굴만 보고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길에 나갔지만 사람들은 너무 많고 자기는 키가 작아서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이라고 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는 한 번도 나무를 타본 적이 없어서 자꾸만 미끄러지고 그래서 손에 허물도 벗겨졌지만 어찌어찌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기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아래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길게 빼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을 처음 본 건데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이만큼의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하겠다. 그렇게 나무에서 내려간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삭개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받겠다. 평생을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왔던, 그래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던 삭개오가 그렇게 살아온 자기 인생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낙서처럼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는 대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에게 유리한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놓고 보니 그렇게 산 그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쓰레기와 다를 바가 없고 결국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흰 종이에 다시 그리라면 좀 더 낮게 그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다시 그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바로 그분이 이 삭개오의 인생에 찾아오시면서 달라졌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에 의미가 생겼고 목적도 생겼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의 인생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의미를 주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서 그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달라집니다. 그분이 오시면 의미가 없던 인생이 의미가 생기고 목적이 없던 인생이 목적이 생깁니다. 남들을 만큼 잘 살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그 인생이 이제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다. 아무도 관심조차 가져주지 않는 그 인생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며 따라 살고 싶어하는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내 삶 속에서 그분을 만나면 낙서 같던 인생도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고 계속 말씀을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보기에는 조금 긴 약 6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요.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고등학교 미식축구부에서 일어난 일을 영상으로 만든 영화의 한 장면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회개라. 근데 봐, 이 뒤지야. 뭘 봐, 저거나? Not yet. I want to see you do the death crawl in here, except I want to see your absolute best. What, you want to go to 30? I think you go to 50. 50? I go to 50 if nobody's on my back. I think you can do it with Jeremy on your back, but even if you can, would you promise me you're going to do your best? All right. Your best. Okay. You going to give me your best? I'm going to give you my best. All right, one more thing. Why don't you do a blindfold? Why? Because I want you giving up at a certain point when you feel further. Get down. Jeremy, get on his back. Good tight hold, Jeremy. All right, let's go, Ron. Keep your knees off the ground. Just your hands and feet. There you go. A little bit left. What is it, Jeremy? I want 160.
생각하는 사이에 패배주의에 젖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름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에 대한 적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지혜롭고 끈질기고 능력도 훨씬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믿음도 약하고 의지도 그렇고 끈기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 게 뻔합니다. 싸우러 가기는 가지만 이미 질 것을 예상합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진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서 이미 패배를 예상했던 이스라엘 군사들과 같습니다. 골리앗은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싸워봤자 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용감하게 골리앗과 맞서 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리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군대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그리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을 못 믿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강한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대적이 그렇게 강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져도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결국 승리하셨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코치 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거기서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힘드니까 그만두라고 하시진 않습니다. 그만두는 순간 우리는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힘든지 안다. 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도 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 몸부림쳐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라.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가면 거기서 나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함께 승리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달라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